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를 주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매니저님? 네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미국이 오늘 금융주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은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종목을 끌고 가기보다는 그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의 사항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등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이제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약간의 이제 종목 흐름에 종목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주목해봐야 할지 오늘의 특징주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먼저 이제 펀더멘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XR 기기 관련 주들이 오늘 시장의 펀더멘탈 쪽에서 이제 약간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이제 1월 연초에 네이버 노버티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노봇이 먼저 올라갔고요. 또 노봇이 움직이다 보면 또 인공지능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갔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면 또 메타버스를 또 빼놓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넘어갔고, 메타버스가 SR 기기, 뭐 이런 관련주 쪽으로도 지금 상승 흐름이 좀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에 좀 1년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흐름은 XR 기기 쪽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펀더멘탈 쪽에서 일단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행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번 주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설 연휴에 따른 여행 수요에 대한 급증,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여행에 대한 이제 급증에 대한 그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 오랫동안 이제 좀 실적의 어려움을 좀 겪었던 여행주들이 모처럼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시세는 좀 올라오는 흐름은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상승세가 시작이 된 만큼 여행주 역시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플로 오늘 이제 테슬라가 이제 판매 대수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가 이제 강한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이제 기술적 흐름을 조금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테슬라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고전했던 2차 전지 소재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은 테슬라의 반등 모멘텀으로 오늘 이쪽으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신라 GKL 리오프닝 주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리오프닝은 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를 좀 보시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뭐 유진 투자 같은 경우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라는 이러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점차 리오프닝 분위기로 좀 시장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GKL 이쪽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뭐 올해 이제 로봇으로 이제 출발이 됐던 인공지능 AI 관련 주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의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탄력이 다소 약화됐다는 점이 조금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추세에서 강한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보유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오늘 모처럼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미국 시장에서 노블록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회원 수가의 급증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역시 우리 시장에서 오늘 메타버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다만 요 종목은 오늘 약 고점에서 한번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 또 인공지능 관련주들까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VFX 기업인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이렇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덱스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덱스터도 이제 최근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이런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회가 좀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을 때이 종목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덱스터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SBB테크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인 SBB테크 계속해서 상승 랠리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목표가도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네임버 로보티스의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이번 주 이제 설 연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BB 테크는 여기 아마 이제 바닥에서 아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전 전고점까지도 한번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자체가 약간의 이제 고점 신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효근 매니저님이 올 초에 첫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SBB테크 역시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텐텐텐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플렉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유플렉스 하면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그 유플렉스는 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모든 그다음에 이제 SR 기기 관련 이러한 하나의 이제 흐름에서 요즘 이 다음 흐름은 유플렉스나 이쪽 관련주를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유플렉스는 이제 FPCB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전장용, 이제 FPCB, 이 부분을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R 기기 관련 FPCB. 이두 가지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장용 쪽에서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IT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는, 지금 이제 애플이, 새롭게 이제 MR 기기 지금 출시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 회사의 또 SR 기기 관련해서 또한 번,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주이고, 최근에 IT의 흐름 영향을 조금 덜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펀더멘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26% 정도 올해,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EPS 성장률이 이제 작년에도 많이 성장했지만 올해도 27% 정도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ER은 8배,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 대한 부담도 없다. 그래서 펀더멘탈 8점 정도 되고요. 수급은 그동안 좀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상승세가 한풀 꺾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4일 연속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40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 8점.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 쪽이 다소 이제 부족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만 이제 올라온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올라올 때 그 차익 매물이 아니 그 경계 매물이라던가 매물 저항에 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직은 좀 이 추세가 좀 약해서 급격하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형성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800원, 손절가 6,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기대를 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케어젠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케어젠 하면 제약바이오 관련주 또 건기식 관련주로 주목을 네. 받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을 연달아 따내면서 또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걸어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어젠의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 이제 올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건기식 식품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필러 그다음에 이제 건기식을 주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5월에 스위스에서 유럽 최대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전시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어느 정도 이제 혈당 조절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이 나올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펀더멘탈은 올해 이제 상당한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 실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 쪽은 점수는 7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개인들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급 점수는 7점 정도. 그래서 지금 수급이 조금 점수가 아쉬운 게 조금 아쉬운데 그렇지만 이제 추세가 상당히 좀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흐름으로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여기서 지금 매물 소화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매물 소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이제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철저히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고요. 목표가는 15만 4천 원, 손절가는 12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네. 케어젠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4천 원, 손절가는 12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네. 후에 더 많은 정보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 준비해두셨잖아요. 네. 참여 방법도 안내해주시죠. 네네. 오늘 제가 이제 5시부터 그 유튜브에서 이호근의 텐텐텐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그 새해 첫날 네이버 노버티스 해서 지금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고요. 이 종목 말고도 코난 테크놀로지라던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했던 종목들이 연달아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1월은 이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상당히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그 네이버 노버티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러한 연달아 급등이 나왔던
다음 그 종목, 다음 종목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텐, 텐, 텐.